유학을 갔다 오셔서 그때는 어떤 계기로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됐는지.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김혜수. 어? 예, 혜수가 우리 학교 후배인데요. 아, 우리가 아는 그 김혜수님. 예. TV도 하시냐고. 그래서 잠결에 이러다가 간 거예요. 오디션 하러. 무슨 작품이었어요? 사과꽃 향기. 어. 예. 그래서 TV 출연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.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. 근데 저는 그때 작품 좀 어떻게 좀 그 캐릭터를 연구했나 궁금한 게 파리의 연인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명대사도 많고 되게 스윗하잖아요. 그냥 너무 멋있잖아요. 좋았죠, 네. 아, 참 츤데레라 요즘 표현으로 이제 츤데레잖아요. 오다 주었다 뭐 이런 시리즈. 오다 주었다. 오다 주었다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에게 반지를 주는데 오 오빠 이거 뭐야? 이러면 아, 그냥 오다 주셨어. 그런 얘기요? 어, 그런, 아니, 그런 애기야 가자도 듯... 그렇게 나온 거잖아. 애기야 어, 가자도. 어, 애기야 가자 하드 사줄게 이런 것도 다 그 당시 화제가 됐던 또 장면 중에 사랑해도 될까요? 노래는 우리 박 작가님이 선곡하신 거예요? 아니면은 작가님이 주문하신 거예요? 아, 그게 거예요? 그때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어. 네. 그때 한기주 역할이었는데 네, 한기주. 네. 한기주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한다. 선곡은 알아서 해주세요. 아, 그러면 오, 알아서 선택하신 거네요. 재키 노래 좋은 거 많은데. 거기서 갑자기요? 이 건반을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나 봄에 살고 죽고 봄 때문에 괜찮다 괜찮은데 바람 속을 가르네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. 재밌었겠다. 진짜 그 유리상자가 워낙 명곡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한기주가 부른 것 때문에 더 이 노래가 완전히 좋아. 이슈가 됐잖아요. 아, 진짜 아, 나 노래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팀이 같이 다녔는데 여기 어울리는 노래가 뭘 것 같아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요. 다 똑같이 그 노래가 들어있는 거예요. 아, 그치 그게 이제 프로포즈 노래고 결혼식에서 많이 부른 거 같아.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고 어, 이렇게 듣겠다고 네.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. 유리상자 노래 이게 한기주가 불러도 될 만한 노래인가? 근데 다 그거라는 거지.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.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? 그리고 엘튼 존의 실황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어, 저렇게 불러야 되겠다. 그래서 이렇게 진성 어, 내 소리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녹음실에 부탁을 해놓고 녹음을 그렇게 한 거죠. 야, 그 명장면이 그렇게 그게 약간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어서 더 거기에 막 기교를 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... 그냥 한기주가 부른 어. 캐릭터가 부르는 느낌이어야 되는 거지. 아니 근데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셨으면은 애기야 가자 난 대사가 나왔을 때는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 난감했었죠. 네.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있나?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땐 했었거든요. 아, 정말요? 연애할 땐 했는데 결혼하니까 안 하시더라고. 아, 애기야라고 한 적 있어요? 그럼요.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? 애기야? 하면 저는 연상이라서 애기야라고 좀 들어요. 네. 진호 어울릴 것 같아, 그 대사 하면. 저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, 그런 대사가. 누님 가시죠, 이런 거. 야, 그거 다 먹었으면 가지. 애기야, 가자. 하드 사줄게. 뭐 더 사냐? 봐, 밥 봐. 원하는 거 얘기해. 좀 무섭다. 안 가면 때릴 것 같아. 안 가면 때릴 것 같아. 재밌다, 야.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사인에서 법의학자였나요? 그 역할 하려고 뭐 시신 부검하는 거 100번을 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, 정말 오랫동안 많이 봤습니다. 그렇게까지 네. 안 해도 되잖아요. 어떤 걸 알고 싶었냐면요. 네. 그 법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본심과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었어요. 어떤 마음이실까?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어떤 마음이세요?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려면 그분들이 하는 거에 참관, 관찰을 해야 되죠. 하면서 저도 느끼면서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거죠. 어떤 심정으로, 어떤 느낌으로, 어떤 철학으로 그런 걸 하시는지. 그러다가 어느 날
조금의 깨달음 같은 느낌이 왔었죠. 예, 그래서 아 이걸 표현하면 되겠구나. 이 얘기는 그게 표현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매 작품마다 맡은 역할을 치열하게 연구했기에 모든 배역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봤어요. 표현을 했고 살아봤잖아요. 잠시나마도. 그래서 이제 좀 뭔가의 자아들이 좀 남들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배우들은. 연기를 하면서 누군가 다른 캐릭터를 하죠. 다른 이야기 속에서. 많은 분들이 그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대해 주셨죠. 저 스스로한테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질문이 쌓였냐 하면 너는 그 사람은 아닌데. 그 캐릭터일 뿐이지 진짜 박신양은 아닌데. 네. 네. 그건 역할이지 자아는 아닌 것 같아요. 아. 나는 그냥 연기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? 나는 무엇이지? 라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커졌어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어디서부터인가 누구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.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. 갑자기 제가 진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진호야 나는 누구니? 뭐라 그럴 거예요? 술 드셨어요? 술 드셨어요?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깊이 해요. 좋아하지 않아요. 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. 그렇죠. 네. 예, 이유가 그렇죠. 보통 뱃돼지가 불러서 저런 소리 한대요. 어머. 그 돼지 부르네 옆에 있잖아. 네. 뱃돼지가 표준어죠. 아니 제가 아나운서인 것도 제 캐릭터지. 내가 여기서까지 아나운서일 필요는 없잖아요. 나는 누구인가. 뱃돼지를 말았으면 나다. 끝을 낼 수 없는 그죠. 어려운 주제죠. 그죠.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내내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. 나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더 좋은 방법은 그림하고 철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 질문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찾아갈 거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심 아닌 결심을 하게 된 거죠.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해봤죠. 누구인가? 질문 미륵이니라. 나는 이 타이밍에 뭘 던져야 될까라고만 생각하는 애예요. 네. 왜 장성환 씨는요? 저도 뭐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심오하게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 나는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? 뭐 이런 거 현실적인 거죠. 예를 들면. 근데 사실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나는 누구인가를 잊고 사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잊고 있던 사람들에게.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. 그림을 통해 성장해가는 박신양 씨. 그에게 그림은 곧 나를 찾는 여정입니다.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.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.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.